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신발은 이번에 손신발이라는 브랜드와 콜라보 커스텀을 하게 된 그런 구두인데요. 여성 구두인데 뭔가 밑창이 굉장히 좀 투박하면서 고급적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럭셔리해 보이기도 하고, 과연 어떤 커스텀을 해서 작품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 그런 신발입니다. 네, 처음에 커스텀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밑그림을 먼저 그려주는데요. 이렇게 포스카 가장 얇은 펜이죠. 1M 포스카로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주고요. 이렇게 이 구두는 지금 검정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흰색으로 밑그림을 그려주시고, 틀린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은 바로 검정색으로 이렇게 메꿔주시면은 차후에 나중에 다시 엔젤레스 물감으로 칠할 때 깨끗하게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밑그림을 포스카로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드디어 손신발과의 협업하고 있는 여성 신발이죠. 네, 여성 구두 커스텀이 한 짝이 완료가 됐네요. 이번 컨셉은 조금 좀 선정적이기도 하고, 조금은 그런 약간 헨타이 느낌의 그런 북미 컨셉으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약간 뭐랄까, 약간 피의 용이 이 여성을 휘어감는 그런 느낌으로, 뭐랄까, 약간 헨타이 블루드 드래곤이랄까, 네, 뭐 그런 느낌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커스텀은 기존의 커스텀과는 조금 다르게 이런 앞부분에도 약간 이렇게 페인팅을 해서 뭔가 좀 차별점을 둔 그런 느낌을 좀 줬고요. 이쪽 부분에는 마찬가지로 어떤 피의 느낌으로 저의 시그니처 이니셜을 넣어 보았는데, 아마 다른 한쪽도 같은 느낌으로 이것보다는 조금 순한 맛으로 표현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한쪽은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에는 약간 이런 헨타이 느낌의 컨셉을 잡고, 또 이쪽 부분에는 손신발이라는 어떤 폰트 태깅 느낌의 그런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은 순화된 느낌으로 표현을 할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짝을 완성을 해 보았습니다. 작업은 엔젤러스 페인트로 작업을 했고요. 네, 다른 한 짝도 마찬가지로 엔젤러스 페인트를 이용을 해서 커스텀을 할것 같습니다. 네, 다른 한 짝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엔젤러스 피니셔로 마감을 해줄 건데요. 마감재는 엔젤러스사의 바로 이 하이글로스. 예, 저는 유광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마감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광으로 발라줄 거예요. 붓에다가 적당량을 묻히신 다음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드디어 마무리가 다 됐네요. 네, 마감까지 다 칠을 해 주었고, 이렇게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손신발과 저의 협업 커스텀 작업으로 진행된 여성 구두죠. 네, 이렇게 약간 헨타이 버전으로 완료를 하게 되었고요. 이쪽 부분에는 네, 손신발이라고 이렇게 약간 피 느낌의 그런 흘러내리는 폰트 모양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확실히 그 유광으로 엔젤스 유광 마무리 마감제로 발라주니까 좀더 구두가 바짝바짝거리고 멋져 보이는 것 이쪽도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진행된 손신발과 저의 협업 커스텀 작업을 완료하게 되었네요. 네. 다음 신발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사이즈가 아닌 좀더큰 그런 남성 사이즈의 구두를 커스텀하게 될 텐데 또 과연 어떤 느낌으로 하게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